안녕들 하시죠?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그림 그릴 때 명암이나 색을 넣을 단계가 되면 빛의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기에 모든 물체가 존재를 하죠. 자, 모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눈을 떠보세요. 주위에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물론 불을 끄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화면밖에 안 보이겠지만 무튼 빛은 매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림을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영상입니다. 물론 빛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모양의 하얀 물체를 찾아보니 지우개를 발견했네요. 이 하얀 물체의 빛이 위에서 내리쬐면 제일 윗면이 가장 밝고 옆에 면이 중간 톤으로 밝고 그림자를 포함한 어두운 면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럼 보이는 대로 그려주면 돼요. 그런데 좀 더 그림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몇 가지만 생각해두면 됩니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만나는 화살표 방향대로 점점 연해집니다. 그림자도 마찬가지고요. 윗부분의 밝은 면에서는 화살표 방향대로 살짝 어두워집니다. 중간 면에서는 화살표 방향으로 살짝 밝아지고요. 사진에서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반사광이라고 하는데 빛이 위에서 내리쬐면 바닥에 빛이 반사를 해서 물체 밑부분에 반사광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그림자가 사라지는 부분을 경계로 아래쪽은 반사광 때문에 살짝 밝아지고 위에 부분은 반사광이 사라져서 어두운 면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물체를 보면 물체가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연필로 그려볼 겁니다. 먼저 모양을 잡아두고 어두운 부분부터 연필로 칠해줍니다. 그림자랑 같이 묶어서 그리면 돼요. 같은 어두운 부분이니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위에 부분은 좀 더 어둡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둠을 약하게 표현합니다. 중간면도 연필로 칠해주고 삐져나간 선들은 중간중간 지워줍니다. 밝은 면은 보통 HB, EB 연필을 사용해주면 많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손도 훌륭한 그림 도구입니다. 손으로 문질러서 그림의 톤을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지우개는 어떤 걸 지울 때 쓰는 건데 지우개도 연필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지우개로 흰 부분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연출해줍니다. 간단한 물체지만 빛과 명암을 이해하면 그림 그리기 기초는 끝난 겁니다. 매일 보는 물체라도 빛의 흐름에 맞춰 유심히 관찰해보세요.